대략 이런 거겠구나. 함대사는 약간 가끔씩 형님들이 좀 펴 보이려고 구트나 오탈 약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제 무조건 하는 거야. 어, 서프프 맞췄죠 또. 계속 맞추고 있어요. 어, 이런 메카닉 가는 게 좋죠. 왜냐면 우리가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떡프프이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도 다 고수고 상대도 만약에 더드 레토 노장이다 그러면은 상대가 할 거는 뻔해요. 노장님이 오타를 가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어 저나 셋이가 탈을 따라가야 돼요. 어 근데 이제 이거는 상대가 고수가 아니고 그냥 시청자 내전이기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어? 근데 11시면은 아마 탈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링 바로 11시로 가야 돼. 탈 가죠. 그럼 바로 취소하고 선녀 따라가고. 그 11시 바로 가면은 원질럿이랑 우리가 이득 볼 수 있어요. 바로 11시로 인해야 돼. 근데 여기서 11시 가면서 중요한 건 셋이는 원성편을 박아야 돼. 투적을 하고 해서 원성 안 박으면 안 돼. 왜냐면 상대가 우리가 2칼라는 여기서 우리 링을 따라오지만 1칼라는 원질을 찌르거든요. 어. 근데 이제 가까운 셋 쪽으로 찌르겠죠, 원지는. 셀프는 거의 안 오고, 코스가 쉽니다. 이게 조금 지금 찔러서 피해만 주더라도, 뭐라, 약탈 차이가 나기 때문에, 11시에 피해 주고, 저는 후속링은 전체 가면서 드론째 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썽을 박아야 되는데, 어, 무탈을 약간 무난하게 띄우기 위해 썽을 박는 거예요. 어차피 후성까지 박아야 되거든요. 이제 나는 링을 안 해. 왜냐면 상대는 선내였는데 상대도 링을 못 하거든요. 드론 피해 많이 받아서. 뭐 상대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건 링이 아니라 질럿이야. 그래서 내가 무탈도 빨리 가고 우리 편 뻘쳐만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사이드 나오거든요. 우리 편 링은 최대한 무리 안 하는 선에서 쓰고 내가 무탈도 이제 더 빠르고. 그러니까 원래 못 막아요. 저거 초반에 상대가 만약에 막으려면 파일론으로 여기 좁히고 원질에 6링을 잘 세워놔야 막는데 원질이 있어도 막을까 말까 하는 12링인데 상대가 뺐죠.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분들 말했듯이 질럿이 이제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링을 계속하고 바로까지 했으면 투성이 안 되거든요. 가난해서 원성밖에. 근데 이제 올거 알고 다 대처를 해놨죠. 저한테 와도 이제 다 막혀. 그래도 11시가 생각보다 그게 스파이어를 되게 잘 갔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링을 계속했으면은 어, 원펑큰에 지금 오는 이 질럿 러쉬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위험해. 성도 있고 우리 편도 헬프도 있고 이러면 이득받죠. 이제 모든 질러 다 먹고 나는 거의 그런 것들이 안 됐어. 그런 거 빼주면 돼요.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드론 비비지도 말아야 돼. 어차피 다 먹히는 그리고 11시 가야지 이제 둘은 아까 포토지어도 맞아. 어? 뻘처로 질 잡고 땡치기 땡치기가 맞아. 생각보다 둘은 생각보다 많아. 왜냐면 11시가 팔이 생각보다 뭐야 피해 받은 것 치고는 잘 천천히 해놓자. 우리 편 테란이 원팩에서 이거 섞으면서 해야 돼요.
스펙에 막 땡크 찍으면서. 뻘처는 솔직히 상대 탈갈 때는 뻘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마이너만 해놓고. 가난해서 런 째면서 스컬딩 찍으면 조금 놓쳐야 돼. 야, 최소 드론 6개 정도는 있어야 원의 메탈이 좀 무난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돌리알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상대가 조금 무리해졌죠. 상대가 한번 지금 코리 형이 잘했죠. 원팩이면 탱크 찍으면서 골리앗 이렇게 해야지 압박을 갈 수 있어요. 상대방 그리고 뻘쳐도 많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약간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링으로 7시 마크하고 우리가 이제 탱크 골리앗으로 11시 약간 압박까지. 해줘가지고 이득을 계속 보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11시가 투값을 탈 지금 아직 가난해서 투액 갈 거라 탈은 똑같은 것도 있잖아. 우리 쪽으로 와서 싸워주면 대부분 이득 보는 싸움 할 수가 없어. 이번에도 저는 그냥 11시로 들어갈게요. 근데 팔이 좀 골리앗에도 많이 맞고 피가 없거든요? 과감하면 어차피 여기 투액 올라갔다. 봐봐, 투액 올라갔다. 스컬지를 서서히 막아야 돼요. 최대한 투액 탈을 붙여 못 받아도 해야겠네요. 저쪽 투값으로 잘해. 커리어도 이제 쌓여서. 근데 어제 이제 우리 편 테란 키우는 게임하면 우리가 유리해서. 원래 셋이 형님도 런 째고 탈을 따라와야 되는데. 히드라, 아니면 히드라 해도 돼요. 이미 좀 늦었다.
네, 링 센터와의 가 굉장히 치열하네요. 멘터를 뚫으려는 팀과 막으려는 팀과 멘터만 잡으면 돼요 그냥. 근데 저쪽이 투가스 멘탈이랑 제가 좀 아직 나는 쓰고 있긴 한데 빨리 이제 3시도 커야 돼요. 3시도 이제 빨리 런 다 채우고 히드라 안 했구나. 아 말고 그러면 멘탈 가자. 저기도 지금 이제 멀티라 저희가 위에 테란, 우리 테란은 아까 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판에 제가 만약에 칼 안 가고 저저텐데 링을 하면은 그냥 아예 못 이긴다 보면 돼요. 그냥 아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많아서. 근데 이 테란이 마당 먹고 커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그냥 펄쳐 골리아 뽑으면서 FCB FCB 좀 배치를 좀 약간 준비를 좀 잘해야 돼요. 앞마당이 좀 숫자 부족하네. 저도 이제 투값을 따라가야 돼요. 약간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드론 여유가 없어서 투가스도 못 갖고 아까 방어도 안 지켰는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최대한 공중싸움 안 지면서 버텨주고 우리 편 태양을 키우고 방어비는 그 단계 있는 할 만하다. 만약 홍대 방어 못할 했으면 이렇게 밑에다 한번 녹았을 거예요. 스컬지만 해시 형님이 테크가 너무 느리다. 이미 사람 죽으려 조금 남아야 되는데
칼. 칼 죽었구나. 멀티만 안 주면 죽는다. 멀티 주면 너도 죽는다. 자리가 약간 보통인데 계속 왕. 아 어차피 상대가 무조건 탈이 이제 상대가 계속 제가 한번 휘둘려서 저한테 무조건 오거든요. 그쪽에 루시아 봐가지고 탈이 뭐 대충에 있고 하이브가 지금 5점? 한 번 이제 흘렸어가지고 이번 판 은근히 빡게임인데 뭐 약간 무난하게 이기고 끝날 줄 알았는데 상대방 형님들이 약간 근데 본진까지 스캔으로 뭐 하나 확인 좀. 스캔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아 스캔이 없네 아직도. 탈 열로 빠졌다. 탈. 어차피 미네랄이 딸려서 내가 잘해야 되고 이제 패시 형님은 탈 그만하고 지상으로. 왜냐면 내가 볼 때 왠지 마엘에 탈 다 놓고 붙어 무리하면 안 돼.
잘 녹는데. 아예 이게 누구신가요? 흥민이 형님 아닙니까? 에. 아 그냥 내 저는 잘 신경 안 써. 원래 풀도 생긴 거예요. 나 여름. 이게 아까 계속 드랍하고 드랍밖에 할게 없어서 보다가 그냥 쿨이 형이 저쪽에 또 골리앗 체겠으면 계속 봤는데. 아 방금 미탈이 조금 이르게 좀 아쉽다. 아 이거 여섯 시 가야 돼 이거 시간 좀 못 내겠다. 왔구나. 그럼 칼 다 찍으세요. 바뀌면 됩니다. 어 이거 뭔가 안 걸릴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멀티만 깨죠. 예. 시계 깨고 깨고. 올라온 체험이 어쩌면 아 그래 경기는 이길 것 같은데 또 뭔가 6시만 밀면은
무리가 아닌데 이거 후반? 후반이 좀 빡세는데 그냥 포기하고 도망쳐야겠네. 이제 비탈이 있으니 이제는 무조건 이겼다. 다시 그냥 레어 올리시고 무탈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겼다. 근데 주황형님이 니코를 한 번만 가고 그냥 근진쪽 지켰으면은 아비터랑 없을 것 같아. 11시거든. 아마 뽕뽑기로 병력 뽑다가 떨어진 것 같아. 와. 와,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이렇게 빡게임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아, 개빡게임 나왔네. 펠리누님 안녕하세요. 코치 형님 고생하셨어요. 예. 오늘 연습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저희의 그 공방은 아니었지만 차라리 근데 이게 좀 더 실력 늘리고 연습하는 데에는 원래 내전 많이 하면